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목소리가 짧아요 요즘에. 오늘은 이런 버전도 있고 다른 버전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뭐예요? 기찻길 여보 오막살이.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요 기찻길 근처에는 오막살이 같은 집들이 많았대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기찻길 옆에는 시끄럽잖아. 네. 그 기차가 어떻게 가요? 칙칙뽀. 칙칙뽀. 칙칙뽀 칙칙뽀. 그게 막 칙뽀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웬만한 사람은 안 사라는 거야.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기찻길로 오막살이 그리고 기찻길을 걸어 다녔어요. 판자촌 막 그런데 거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건너 다녔다고 기찻길을. 네. 이게 그 도로가 없으니까. 아, 기찻길 따라서 막 걸어가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 그렇게 하고 놀다가 기차가 오면 막 피하고 그래서 옛날에 기찻길에 깔려서 이렇게 사고 나는 분들이 옛날에는 곧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딘가 저기 가면 제가 기도토 어디 가면은 그 기찻길이 쭉 줄줄이 있는데 오막살이는 없어. 그 대신에 지금 오막살이가 어딨겠어요. 지푸라기로 만든 게 오막살인데 그거는 뭐 지금 옛날에는 뭐 3년 탈상해갖고 산에서 그거 오두막 쳐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개발될 데가 없잖아. 네. 아까 작가님이 얘기했듯이 미나리 밭이었을 때 좀 사놓지 그랬냐고 저한테 그러셨죠? 논밭일 때. 논밭이었을 때? 뭐 그때는 뭐 10살인가 몇 살인가 이때 때인데 뭐 그때는 모르지 돈도 없고 하여튼 뭐 나중에 강남 저기 한 5평이라도 있었으면 저희 지금 떼부자랐을 텐데 떼부자까지는 뭐 안 되고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으면 지금 강남에 같은 경우에는 10몇억은 기본이잖아. 그렇죠. 몇십억이잖아. 그래서 기찻길 오막살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 조금 침체되고 하락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어느 동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평택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동네밖에 없는데 평택이나 막 이런 이미 이빠이 오른 데는 이제 내린다 그래서 조금 지금 사는 사람이 꺼려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잠깐 침체되고 조금 내리는가 싶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정체됐다가 오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한 4, 5년 만에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동네가 개발이 좀 많이 될 것 같냐면 산을 끼고 있는 동네가 조금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산이요? 제가 지금 요 계룡산인데 계룡산에 지금 굿당으로 가는데도 양 옆으로는 그 전에 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은 이거 턱을 잘 쌓아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비 오고 이러면 산사태 나고 그러면 무너지는 경향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네. 공기가 좋아서. 근데 조금 무서워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살다가 보면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아파트 옛날에 10몇 층까지만 올라가면 공포증이 있어갖고 아파트가 주저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 뭐 이러면서 건물 부지나 땅 이렇게 요지로를 보는 거는 저는 물을 낀 것보다 산을 낀 곳. 그러니까 그런데 산을 뒷산에 있고 그 다음에 땅만 지금 요즘에 매매할 수 있는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만 와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아파트가 싫다고 다 이렇게 산 밑에 공기 좋다고 이런 쪽으로 오거든요. 근데 여기 계룡산 같은 데는 그 세종도 가깝고 뭐 천안도 가깝고 막 이렇게 그리고 대전이라는 동네가 충청북도 북도가 아니고 이 남도 쪽은 지도에서 봤을 때 가운데잖아.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세 시간인 거야. 부산을 가더라도 두 시간, 서울을 가더라도 두 시간. 근데 뭐 저기 경상도 아니 뭐 전라도 이런 데 쪽으로 갈 때나 세 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죠. 근데 지금 산을 깎는 데가 많이 있어요. 산이요? 집을 지으려고. 아...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몇천 원, 뭐 몇백 원 하던 땅들이 지금은 몇십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만약에 몇백 원, 내가 200원에 산을 샀다. 그게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사놓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십만 원으로 뛴 거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여기 산 밑에는 밑에인데 평당 여기도 400 정도 하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비싸진 거죠. 여기 시골인데 너무 많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엄청 땅값 집도 없잖아요. 살 집도.
여기 동네가 작잖아. 여기 동네가 작고, 그 다음에 여긴 동네라고 해서, 그런데도 있을 건 다 있잖아. 농협, 네. 농협 있지, 마트 있지. 이건 살기 좋은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저 위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서 이제 편하게 살려고 이제 펜션이나 이런 걸 많이 지었기 때문에, 땅값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종이 들어와서, 세종에서 비싸서 못 그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요 동네에다 많이 얻는데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차 엄청 막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막히지. 그러니까 이런 땅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걸쳐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경기도 쪽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려고 붐이 그전 때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또 일어날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당 옆이 됐든지 광주 옆이 됐든지 막 이런 쪽으로 조금 위쪽에는 그래도 시내보다는 조금 그래도 가격이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좀 외부 지역으로 이렇게 네. 인천 옆에 거기가 무슨 섬이더라? 뭐 그런 태안인가? 거기 같은 데도 살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물을 많이 낀 곳이죠.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이런 지역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산소는 잘 안 하니까 거의 다 이제 뭐 그 화장을 해가지고 뿌리거나 이런 것 쪽으로 하고 이런 데 있으니까 이제 산소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아니 살 땅도 없는데 산소자리가 있겠어요? 안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거나 이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또 편한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올라가서 산소 풀 뜯고 이러는 건 또 안 좋아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산소자리가 되더라도 그 자리가 금싸라기 땅이고 이러면 아마 산소도 팔아먹을 조상들이야. 선생님은 완전 시골에서 사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 완전 시골이 있을까요? 있죠. 그, 왜 없어요? 저 산골짜기. 그런데 들어가서 푸셋이 화장실이 있는 데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발전이 좀 덜 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덜 된 데 그런데 산에 가서 하려면 어차피 수세식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차피 다 푸셋식이에요. 그 떠가지고 다 그렇게 밭에다 주고 아니면 뭐 흘러내려가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이 조금 요즘에는 그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편한 거 위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산속이 있어도 수세식은 아니래도 변기 통일해도 수세식을 갖다 놓고 그래도 아래 거는 다 보이잖아. 우리는 기도를 그런 데 다니니까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땅들도 이미 다 주인이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그 나라 땅인데 또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땅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집 지은 사람 절대 안 나오잖아 지금. 네. 왜냐면 나라 시유지 땅이라고 나라 땅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도 내 집 짓고 사는 게 이제 새빵살이하고 이런 거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새빵살이 또 다 비싸요. 맞아요. 보통 이제 내가 좀 살고자 하는 데서 살려면 2억 정도는 줘야 2억에 얼마 그 전세는 뭐 몇 억씩 이렇게 가니까 전세값도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땅들이 요즘에 이제 인기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그런 데가 요지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기찻길 같은데 이제 기찻길도 없어지잖아요. 다 전철로 가기 이렇게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옆에 있는 옆불댁이 있는 땅들 그런 게 조금 오를 것 같고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외부 지역에 있는 거 좀 숨겨놓은 땅 그다음에 조금 어지러운 땅,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땅들도 앞으로는 땅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땅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기다리시면 뭐 그 죽기 전에까지는 뭐 갖고 있겠지. 그래서 죽기 전에 뭐 팔든지 이래야 되고 아무튼 그런 땅들이 지금 현 시대에 시내나 이런 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네. 그런 건 재벌급들만 이제 살 수 있고, 어지간히 이제 중상층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건물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부자야. 맞아요. 그러니까 법사님 부자지. 그러니까. 건물이 뭐예요? 방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부자. 그러니까, 주님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건물 주님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자기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이 있다 그래서 자기 건물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는 거는 이런 데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옛날에는 알아주지 않았던 땅인데 지금 이 땅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금 지역이 제가 좋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항아리처럼 안겨 있어요. 대문에서 여기 좀 올라오면 좋은데 저희 대문이 좀 높고 마당이 좀 낮습니다. 그게 하나 흠이야. 그러니까
내리막이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집은 땅은 오목하게 이렇게 끌어안는 듯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양쪽에 다 가려주고 나쁜 거를 다 가려준다 그래서 양쪽에 그래서 끝집이 안 좋다는 얘기야. 제일 끝집이 골목집. 네. 그러니까 요즘 귀신 나오는 거 그거 보니까 골목집 지하실 뭐 단칸방 이런 데서 귀신 많이 나온다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다큐 같은 걸 많이 찍으신 거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음침하고 이러는 데는 북쪽이라 그래갖고 어두운 쪽이라 그래서 어두운 쪽에서는 귀신 많은데 진짜 귀신은 있어요. 네. 그 저는 봐서 아는데 그래서 뭐 귀신 다큐 이런 거 다룰 때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은 말이 없다가 맞습니다. 네.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집이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이잖아. 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감싸안고 있기 때문에 양 그 바깥에서는 다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나쁜 귀신이 들어올라 그래도 이렇게 첩첩이 여기 나무도 있고 그래서 가려지는 건데 그 어떤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 성남에 있는 무슨 정자동인가? 무슨 동인가? 은행동인가? 아무튼 있기는 한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열매가 맺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은행나무가 앞에 있으면 그 독이 그 은행 냄새 장난 아니거든요? 네. 완전 똥구름내 나, 이 은행이 필 때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동네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집 앞이나 이런 데서 있으면 안 좋대요. 네. 우리는 뭐, 우리 집은 아닌데 남의 집 옆에 있기는 한데, 그래서 털을 봐도, 허허 벌판에 내가 집 한 채만 딱 있는 것도 안 좋아. 왜냐면 그 수많은 그 바람들을 다 막아야 돼. 다 막고 있잖아. 네. 비바람이 쳐도 다 막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곳이나 한 두세 번째 칸에 있는 집이라던가 양쪽에서 막아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집들이 좋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땅도 황토 땅이 있고 뭐 진흙이 있고 메마른 땅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황토 오기 시원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있으신 분들은 흙집을 많이 짓잖아. 네. 근데 흙집이 불편한 게 있어. 벌레가 많아. 벌레가 많고 벌이 자기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막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요런 집들에서 사는 거는 내가 귀신하고 얼마든지 마주쳐 갖고 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골 지역에 이렇게 오셔서 대신에 차 타고 뭐든지 나가야 돼. 목욕탕을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좀 나가야 되니까 운전 못하는 사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나머지 지금 살아남아야 될 땅들은 지금 다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동안 조금 덜 올랐던 거, 그 다음에 얌전하게 있었던 땅, 조금 저 속으로 들어가는 땅, 이런 땅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땅들도 인기 있을 때가 있더라고. 그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옛날에 제가 전번 주에 이제는 곡식도 우리가 심어 먹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듯이 그런 날이 혹시 알아요? 진짜로 올지? 그러려면 내 땅이 있어갖고 밭댕이라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점이 많고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땅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조금 사놓으시고 지금 뭐 나는 그런 거 싫고 시내에서 건물에서 건물 짓고 뭐 세나 받아 먹겠다. 근데 새도 이렇게 나보니까 한 5년쯤, 6년쯤 지나면은 새로 고치거나 이렇게 싹 해줘야지 새 사는 사람도 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손때가 많이 묻은 거는 새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없으면 남의 집 살이 아니라고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다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새도 잘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즘에 그 이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진짜 짜증나실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돈 갖고 가려면은 더 좁은 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더 얹혀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세를 가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기를 맞아가지고 전세돈이나 이런 것도 다 뜯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집을 그냥 뭐 빌라, 그래서 요즘에 빌라, 그 다음에 연립주택 이런 것도 서울에는 되게 인기가 좋대요. 옛날에는 알아주지도 않았던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생활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면서 돈하고 연관된 건 사실이지만 돈도 돈이지만은 사람이 진짜
1년에 어떻게 1억을 모으겠어요? 못 모아요, 1억. 맞아요. 근데 집을 몇 억씩 되는 걸 어떻게 사겠어? 그런데 있으신 분들은 땅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100평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좋아. 여기가 지금 한 100평 정도 지금 넘는 것 같거든요. 네. 2평수만 있어도 충분히 많이 살죠. 우리는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땅은 사놓으면 좋다. 네. 어떤 땅이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놓은 거에 비해서 분명히 저는 뭐 두 배나 이런 것 쪽으로 뛰는 걸로 보이니까 땅은 갖고 있는 게 좋다. 잘 사놓기만 하면은 나중에 내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든가 거기가 개발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어디가 됐든 개발 안 되더라도 땅값이 안 오르더라도 내가 그 땅을 사서 땅이 있다는 것만 해도 부자 된 것 같으니까 아무튼 땅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도 물론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땅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골라서 살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죠? 네. 작가님은 어디서 사세요? 저는요. 유성구에 살아요. 유성구에서 살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음침하고 이런 땅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값어치를 하니까 꼭 양지바른 곳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찻길 옆 옛날에는 그랬어요. 김포 아시죠? 네. 김포. 김포가 비행기장 때문에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엄청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 땅도 올리고 그래서 거기 땅값이 안 올랐었어요. 네. 지금 얼마나 비싼데? 지금 굉장히 비싸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 돈이 떴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도 땅을 사지만 지금은 그런 집들조차 인천이 개발되고 막 이렇게 개발되는 바람에 김포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땅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시골 땅 싸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진짜 시골. 물 막 이렇게 저기 안 된 시골이고 그래서 기찻길역 오막살이도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막살이 아니고 거기다 집을 져도 괜찮으니까 기찻길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지 그런 땅을 사놓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을 끼고 있는 땅들은 저는 무조건 좋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태백산 저 꼭대기에다 산을 살 거야. 지금 강원도에서는 거기서 진짜 살았던 사람들만 살지 새로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강원도를 좋아하긴 하는데 강원도에 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땅은 돈보다도 좋은 게 저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땅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큰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땅을 사실 분들은 땅을 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야. 돈도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근데 돈이 있어도 좋은 땅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좀 이름 없는 땅, 요런 땅들을 잘 이렇게 봐 나셨다가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진짜 꼭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개발 안 된다고 해도 땅값은 내려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래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땅들을 많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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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꽃가루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네. 미치는 것도 진짜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야. 아파서 죽겠어서, 돈 없어서 죽겠어, 뭐 했어 죽겠어, 저 썸질나서 죽겠어, 뭐 죽겠어. 근데 저는 아주 꽃가루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스타트인데, 꽃가루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뭘 안 심어야 돼? 아니야. 전체적인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연재해야? 그렇죠. 자연재해. 누구나 다 그리고 이런 좀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은 더하죠. 요거를 겪고 나가야 돼요. 계절이 그러니까. 겪고 나가야 된대요, 구독자 여러분. 자, 여러분, 코로나가 풀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시간과 장소 같은 게 많이 풀렸죠. 네. 그 풀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장사를 아예 그만둬갖고 상가를 이제 접은 사람들. 그분들은 새로운 거를 또 내가 돈벌이에 또 생각을 해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할까 말까 그리고 이 시기에 뭐를 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지. 지금 이 시기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라는 건 항상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출
수출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틈새는 꼭 있으니까 잘 되는 사람, 예.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뭐 이제 중상층은 이제 어쩔 수 없지 이제 잘 사는 거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어. 왜냐면 그 처음에는 뉴스에 사람들이 답답하실 겁니다. 뭐, 그래서 숨어 있어서 병 때문에 숨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고, 이 답답한, 갑갑한 이런 거로 오니까,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요즘에 그 돈 때문에 막 살인 같은 거 많잖아요. 묻지마 살인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돌아가듯이 사람들이 풀 데가 없는 거야. 제가 어제 그, 미국 LA 그 저기 한인타운 그 사건을 좀 봤는데 그 흑인들이 막 난리를 치겼잖아. 그 사람들은 20년 동안 고생해야지 가게 하나 얻을 수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한 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불내고 막 다 부셔놓고 했으니 얼마나 살 길이 진짜 이렇게 코로나보다도 진짜 더 심하게 그렇게 많이 다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3, 4년 됐을 거야. 원래는 한 달이나 1년 안으로 이게 뭐 여름이면 그친다 막 이런 말들이 속속들이 많이 왔는데 저도 한 달쯤이면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게 오고 이래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연재해인데 이게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이겨낼 방법. 누구나 내가 뭐 열심히 살면 이겨낸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열심히 살아도 이겨내는 방법이 안 통할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막히고 왜냐면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할 사람들 귀 기울이시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촬영을 해봅니다. 자, 우선 가게가 막힌 가게들은 일단 답답합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답답하고 뭔가를 아 여기가 왜 이렇지? 여기 이랬지? 그 다음에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둔 사람 이런 느낌 정도가 있으신 분은 빨리 고칠 수 있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제나 되나 아 이번 주나 되나 다음 주나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신령님들은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업주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장사도 잘하고 옛날 같으면은 뭐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는 20대, 30대 너무나 이 업자들이 많아. 자영업자. 제가 엊그저께 그 화덕피자를 갔는데 고기는 자리가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랬듯이 그 옆에 가게는 또 안 돼.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 가게에 운이라는 게 있어요. 내 운도 있지만 이 가게 터전에 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옛날에 주인이 잘 되면 내 쫓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유래잖아. 이건 유래잖아. 근데 이제 일단은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늘 이제 가끔 얘기하듯이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집에서 여기서 지금 오늘 할아버지가 터할아버지가 막걸리를 지금 바라는지 아니면 이 집이 시네터인지 근데 도깨비터요 시네터인지 시네터에는 항상 수수팥떡과 그 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막걸리와 그거만 받는 데도 있어요. 또 안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나 그러니까 여자들을 거쳐서 장사하시는 데는 쑥이 좋고 이 영업 장소마다 다 조금씩 틀리는데 대낮에나 쑥 맡에 오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다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손님이 나갈 때 팥으로 살짝 뿌려도 좋고 그게 이제 들쑥날쑥인데 조금 많이 좋아질 때도 있고 덜 좋아질 때도 있는데 자 우선 가게는 집하고 틀려서 쑥을 팍팍팍 태워도 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장갓집에도 갔다 왔을 거고 병원도 갔다 왔을 거고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이것도 만졌을 거고 온갖 그 다음에 이제 피부적 뭐 짐승을 때려잡아 죽인 걸 발로 밟았다든가 뭐 차로 거쳤다든가 이거 다 관제구 상분이구에 동토구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단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 이 구독자 여러분 셀프로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거의 다 물어보면 안 풀렸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무당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반 셀프로 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근데 저를 통해서 제 구독을 하시는 분은 또 생뚱맞게 들을 수도 있어. 자 우선 중요하다기보다도 필요한 물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쑥, 그 다음에 메밀, 그 다음에 막걸리, 그 다음에 팥, 그
그다음에 굵은 소금, 그 뭐 꽃소금 막 이런 거 말고 예, 가는 예. 소금은 절대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수수팥떡. 그다음에 이제 그 청양 고추 있어요. 매운 거. 이 가루 말고 통고추. 통고추. 자, 여기서 통고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통고추가 없고 고춧가루가 없고 소금이 없을 때는 뭐를 대비로 한다? 후추. 후추. 후추 가루나 통후추. 통후추라고 동그란 게 있어요. 저 슈퍼에 가면 팔아요. 그 갈아서 먹는 거. 그것도 엄청 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쪽으로 해서 자, 여기에 지푸라기도 들어가고 신문지도 들어가고 3분에는 신문지가 최고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가게에 지금 급하게 뭐가 머리가 아프고 아 며칠 동안 장사가 안 된다. 그동안은 잘 됐는데 워낙 막힌 거 말고 며칠 동안 장사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일단 신문지를 두루룩 말아갖고 한 바퀴 장사 끝나거나 이럴 때 딱 돌. 자, 이거는 갈비집 좋다. 갈비집에 좋다. 갈비집에 좋으니까 두루룩 이렇게 해갖고 쑥하고 신문지 이런 거는 갈비집에 좋아요. 뭐 메밀묵하고 막걸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터가 만약에 4라운 터고 히따기따 하는 터고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고 이러는 터는 그 무기 좋은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가게를 내놨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인테리어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 방법과 그 새로운 봄이 왔으니까 좀 새롭게, 그러니까 밝은 꽃, 이런 꽃들을, 카운터. 카운터에 좀 물 한 그릇 떠놓고 가짜 조화 이런 거 말고 조화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운이 없어. 이제 조화 같은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이런 데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풀어내는 방법이 또 어떻게 풀어내냐고 또 물어보실 거 아니야. 그 여기 다는 쑥은 어떻게 태워야 되고 고춧가루도 쑥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갖고 태워야 되고 팥은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막걸리는 문 앞에 놓냐 어디에 놓냐 또 물어볼 거야. 그러면 카운터하고 일단 주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구입니다. 주방에서 모든 귀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주방이 없는 장사들 있잖아. 옷집이라든가 맞아요. 뭐 꽃집이라든가 아, 이런 거 주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그래도 손 씻는 자리는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럴 때 내 화장실이 상가에 있을 때 화장실은 거의 있죠. 거의 없는 데도 많아요. 옆으로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내 화장실이 있을 때는 화장실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로 다 몰려가고 거기서 다 있으니까 부엌이 없으면 그 화장실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는 무엇을 잘 맞느냐? 여기는 팥떡이 잘 맞습니다. 팥떡하고 막걸리하고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싹싹싹 비르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떡 이제 만약에 한 마리를 빼면 닷대나 이런 거 빼면은 잘라가지고 접시에다 놓고 종이컵 하나씩 다 놓고 거기다 놓고 조항에서부터 거기서 빕니다. 자 조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빕니다. 몇 번지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에 간판 이름 홍두깨 이시안이 보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보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할아버지들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따져. 따지는 사람은 따져도 돼요. 이거 지금 다 망하게 내가 빚어둬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따지는데 이게 3, 4, 2, 이 방법을 만약에 하루 했는데 안 됐다. 근데 또 3, 4일 있다 또 한 번 하세요. 그리고 3, 4일 있다 또 만약에 세 번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거는 특급 비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특급 비방은 뭐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풀어내고 안 그러면 그 가게를 내놔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5,500이 내놨다. 그러면 5천만 원도 안 준다고 그러고 시큰둥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쫓는다 터에서. 그러니까 터를 일단은 빼거나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털을 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털을 위해주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전에 했던 건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되돌이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확 걷어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무얼 한다? 맹물로 걷어낸다. 맑은 물. 맑은 물을 한 접시 이렇게 한 그릇 떠가지고 그걸로 싹 걷어내갖고 앞에 마당에 막걸리는 전부 이제 여름이니까 앞에다 뿌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다 뿌리라고 그랬는데 냄새나서 안 돼. 더 저기 잡신들만 모여. 그러니까 하수도에 버리거나 그 다음에 싱크대에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거나 이렇게 버리고 나머지는 맹물로 쫙 뿌리면 돼요. 그리고 탱탱거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확 들어와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은 오방기로 휘둘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오방기가 없잖아, 셀프는. 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내 느낌이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3주 동안 기다려가지고 안 되고 3일 기다렸다가 안 되고 이러면은 특급 비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가게를, 아, 이 가게는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보살님이 이러거나, 이 가게는 풀면 되겠습니다. 마른 장사기 때문에 좀 고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야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돈 들어가는 방법은 특급 비방이지. 그래서 그 터에서 안 나가고 거기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급 비방법을 쓰시고, 거기서 이제 나오실 분들은 이제 내가 내놨다가 만약에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술집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좀 기가 셉니다. 기가 세니까 이 기로 내가 가서 물어보고, 내 기가 세니까 내가 이길 거 아니 천만에.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처럼 뭐 내 기가 세다고 그래서 무당을 이겨먹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이걸 캐치를 했을 때 얼른 빨리 해야지 암이나 이런 것처럼 두고두고 내비두면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결국은 손 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요. 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꼭 망하지 않고 장사가 안 돼도 얼마큼만 끌고 나가고 이기면 내 장사는 그런 대로 된다고 치더라도 내 미처 내가 넣었던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빼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걸로 또 딴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하던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 안 될 단대 가면 돈 더 많이 들잖아. 맞아, 이사하면. 그러니까 가게 얻으려면 힘드니까. 거기서 그냥 지금 살려서. 혹시 안 빼신 분들은 네, 살려야지. 이렇게 방법을 한 번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물론 한 번에서도 되는 집도 있지만 웬만하면 한 번만 파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맨 나중에 물로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부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금방 또 안 껴요. 만약에 걷어내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2-3일 또 이렇게 장사되다가 또 어떤 상문이 들거나 동토가 들거나 또 막힙니다. 근데 부적은 뭐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으로 인해서 음력으로는 3월달, 3-4월달, 5월달, 막 6월달, 7월달 앞으로 돌아올 일이 많잖아. 날씨가 더우면은 사람들도 바깥에 더 많이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감기에 비유한다 막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들뜨시고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요. 요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은 돈하고 건강이 최고잖아요.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은 특히나 돈이 최고인데 여기서 건강을 잃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일단 돈이 있어야 돼. 뭐니 뭐니 해도 머니야. 그러니까 우리 머니 요런 걸로 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종교가 틀리신 분들, 아 여기서 잠깐 종교가 틀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만의 기도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게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기도만으로는 저는 풀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 다니시고 뭐 성당을 다니시고 이러시더라도 이런 거 푸는 거는 나쁜 거 없애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까지 힘들게 이 시안이었습니다. 네, 자 부정을 확 풀고 가게를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정산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아마 가게가 풀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 네. 법사님은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저도 꽃 다시 단장을 해서 꽃단장? 예, 아, 가게 이제 막 뭐 이렇게 청소도 싹 하고 마음부터도 다시 잡고 안 보였던 것도 눈에 띄게끔 해가지고 정리정돈 뭐 조금 손을 본다든가 인테리어 쪽으로 좀 하고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일단은 도구사를 한번 이제 좀 지내줬으면 좋다. 왜냐면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잖아. 장사 안 되는 이 코로나 3년 동안 확실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또 음식 장사는 맛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옷은 빨리빨리 이 패션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뭐 다른 거 수출이나 뭐 이런 거, 자 PC방을 했더라도 새로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운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담배는 못 피게, 흡연은 못 피게 하지만 뭐 초콜릿들을 하나씩 준대든가 뭐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그쪽도 사람들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고사는 이 이상하게 상가들은 고사를 말해요. 그 터에서는 상가 귀신이 좀 센가 봐, 집 귀신보다. 그래서 이런 고사를 꼭 바라니까는 봄 가을에는 꼭 고사를 지내는 게 가게도 안 망하고 이런 게.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다?
저 지냈어요 이래.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와서 동당동당.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꼭 물어보듯이 이무당하고 맞느냐 전무당하고 맞느냐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고사했는데 별로 찝찝하다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언니 가서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가들 저는 어떻게 확 풀어내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선택을 해서 이 말을 지금 해봤는데 풀어내는 비방법은 거의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틀린 거는 어떠한 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팥으로 풀어야 되느냐 막걸리로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게 조금 틀리니까 그런 거는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아였습니다. 네. 자, 저기 빨리빨리 저기 막힌 운 뚫으러 빨리빨리들 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